안녕하십니까. 꿀벌아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벌아 고마워 채널을 이용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입니다. 토지는 총 2개 필지로서 718평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계신 바와 같이요, 3m 세멘트 포장도로로 연결되어 있고요, 전기시설 가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내에는요, 감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 과수나무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앞에 보이는 하얗게 된 곳이 꿀벌을 사육하던 양봉장 비가림막입니다. 여기는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으로 된 토지라서 꿀벌을 여기서 사육해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서 건폐율 20%, 용적률 80%에 되는 그런 토지가 되겠고요. 앞에 보시는 대로 세멘트 포장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멘트 포장도로가 그 아스팔트 도로보다 시골에서는 훨씬 유용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이제 많이 오고 땅이 울렁울렁하면요, 아스팔트 도로는 이게 금이 가고 깨짐인데, 세멘트 포장도로는 밑에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설치해 준 거라서요, 이게 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는 오히려 아스팔트보다 세멘트 포장도로가 더 좋다라고 대부분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상의 경계선 모습인데요.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는 황토집이 있고요. 아래 주변에는 이제 전원주택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감나무, 자두나무, 매실나무 등 과수나무로 가득 차 있고요. 양봉장, 벌을 키우던 비가림 시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전기술이 다 있고요. 위에는 흙집으로 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로부터 강릉IC까지는 승용차로 15분 거리, 경포대까지는 승용차로 한 30분 거리,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승용기 20분 거리, 그리고 KTX까지는 승용차로 25분 걸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 되겠고요. 4층 이하의 단독 공동주택, 제1종 군생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718평 작은 토지는 아닙니다. 718평 하면 우리가 집을 짓 때는 35평, 아주 크게 져도 40평 통상 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지로 한다 하더라도 뭐 60평, 70평밖에 대지 잘안 합니다. 왜냐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718평에는 여기만 해도 집을 3채, 한 4채 정도도 지을 수 있는 그런 넓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KTX역까지는 이곳에서부터 승용차로 25분 거리고요. 주변에는 수려한 산으로, 그리고 소나무, 전나무, 잠못 들었던 산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25분 거리. 네, 그리고 앞에 좌측에 보이는 것은 비가림막인데요. 이것은 꿀벌을 사육하던 양봉장이고, 주변에 축대도 아주 잘 쌓여져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까지는 여기 부동산으로부터 승용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강릉IC까지는 15분, 그리고 KTX역까지는 승용차로 25분 정도 소요됩니다. 강릉 경포대 바닷가까지는 승용차로 한 3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남서향, 그리고 축대 좋고요. 도로 그리고 토지 모양 괜찮습니다. 주변에는 복숭아나무, 자두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등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이 산세로 되어 있고요. 이 부동산부터 강릉IC까지는 승용차로 한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강릉하고도 가깝고요. 또 주변이 산세로 되어 있고 조용하고 아늑하고 하루에 해가도 잘 들고, 또 718평이 거리가 크시다 그러면은 나중에 매수하셔가지고 한 300평 정도는 또 이렇게 분할해서 매매하셔도 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돈 쓰시고요. 여기는 이제 꿀벌을 키운다 그러면 이제 해가 잘 들어야 됩니다. 통풍도 잘 되고요. 여기는 양봉장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부동산 입지 조건이 해도 잘 들고 통풍 잘 되고 아주 위치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 내에는 이제 감나무가 한 10그루 정도가 있는데요. 8년, 9년 된 감나무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많이 달리고 있죠. 네. 감나무는 한 7년만 넘어도 많이 달립니다. 그리고 매실나무, 또 자두나무 등에서 거의 7, 8년생, 8년, 9년생이기 때문에요.
아주 많이 생산 수확을 볼수 있습니다. 토지 내에는 이제 꿀벌을 키울 수 있는 양봉장 축사죠. 앞에 보이는 깜빡거리는 부분인데요. 있어서 또 벌도 키울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입지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위치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 마을 토지 2기 필지 718평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 여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부동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을 소개할 걸 약속하면서 이것으로 모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